大家准备好了吗?我们上课了,在了 진행해 볼 텐데요. 大家准备好了吗? 그러면 대답을 请 回答. 이제부터 대답을 다 러를 써가지고 러를 써 대답을 해보세요. 好了,准备好了,准备好了. 됐어요 라고 얘기한 거 준비됐어요. 준비하는 게 좋아졌어요 얘기하신 거죠. 준비하얼러 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러 때문에 중국어 많이 이탈하세요. 되게 짜증난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완전 프로 오지랖 러예요. 프로 오지랖 러. 우리 막 프로 무슨 프로 불참 러 프로 머멀러 2016년에 무슨 무슨 러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러가요 프로 오지랖러, 프로 오지랖펄러, 되게 여기저기 다 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러러 때문에 막 말들이 많은데 저는 러 되게 고마웠어요. 얘가 없으면 외워야 될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요. 요렇게 A4용지를 하나 준비하시면 방송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듯이요. 마인드맵 그리듯이 방송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태블릿 PC로 함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A4용지에 여기 러를 가운데에 놓고 마인드맵. 그래서 공책 펴가지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노트 필기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거는 학원에서 오프라인 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아끼는 거지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본방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이거를 좀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의 용법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되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막 수업했던 내용들을 그냥 한 페이지로 집약한 거예요. 딱 요렇게. 한 페이지로 집약하면 딱 요렇게. 글자 허리 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쵸.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러는 일반적으로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귀결이 돼요. 첫 번째는 완료의 러. 완료할 료 자니까, 완료했어, 러. 그리고 변했어, 러. 당신 변했어, 러. 할때 변화의 러랑, 마지막으로 그냥 오지랖펄러. 친구 따라왔어, 러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완료의 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한국어에 과거형이 러라고 생각해요. 러는 과거형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동작을 다 했다. 그 동작이 끝났다. 그 동작이 완료되었다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완료의 러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어제 술을 마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마셨다는 동작이 끝난 게 중요한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그 동작이 끝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나님만 개이득이네. 본방 참여러에게만 줄 거라서. 러, 완료의 러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 노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첫 번째는 완료의 러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뭔가를 완료를 해야 돼. 뭔가를 완료를 하려면, 뭘 해야지 완료가 돼요? 뭔가를 완료를 하려면 책을 보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방송을 켜든지, 장문을 하든지, 뭘 해야 완료가 돼요? 뭘 해야 완료가 돼요? 뭐, 러를 완료를 하려면, 그쵸. 시작을 해야 돼. 그 시작한다는 게뭘 시작하는 거예요? 동작을 해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의 조건은요, 간단해요. 완료의 조건은, 또 시작했어요. 인내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될것 같네요. 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 완료 한번 적어주실래요? 복사붙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 한번만 적어주세요. 자, 완료 한번만 적어주시면 복사붙이기 하겠습니다. 완료. 자, 샹치러. 샹치, 기본 때려 부실 뻔했어? 완료를 해야 돼. 첫 번째 완료하려면 동작을 해야 돼요. 어떤 동작을. 그 동작을 하는 걸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 많이 쓸수 있는 거. 츠, 러. 허, 러. 샀다, 마이, 러. 다 팔았다, 마이, 러. 많이 쓰는 동사 뭐 있죠? 그리고, 카이스, 러. 이런 것들. 시작했다. 와 같이 앞에 동작이 있어야 돼. 근데 동작이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 그럼 시험 문제에는 뭐만 나오냐? HSK에 나오는 건 완료와 관련해가지고 HSK에 나오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목적어를 왔다 갔다 붙일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슬러 가오야. 가오야는 잘안 먹어본 사람 많으려나?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말하고 제일 발음 비슷한 거. 피자. 피자는 비싸니까 비싸 이렇게 있었어요. 자, 오늘 내가 피자를 먹었어. 그러면 슬러 비싸 이렇게 쓸 거예요. 피자를 먹었다를 쓸 건데요. 비싸의 위치가 많이 나와요. 비싸의 위치. 비싸의 위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슬 비싸러가 맞을까요? 슬러 비싸가 맞을까요? 많이 먹는 거. 슬러 비싸. 还是 슬 비싸러. 哪个是对的? 이두개 중에 哪个是对的? 1号是吃了比萨，2号是吃比萨了。那你们觉得哪个句子是对的？그치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两个都好，两个都可以。이 문장은요, 두 문장 다 맞습니다. 목적어 위치 문장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속으면 안 돼. 이 문장은 두개다 맞습니다. 먹었어 피자. 피자 먹었어. 먹었어 피자. 피자를 먹었어. 이렇게 써도 둘다 맞는 문장이에요. 둘다 맞는 문장인데요. 안 되는 건 어떨 때안 되냐면 그냥 피자를 먹은 게 아니라 피자를 두 판을 먹은 거야. 두 개. 두 개를 먹었어. 피자를. 아니면 두 조각을 먹었어요. 아, 조각은 또 빡시니까 그냥 미엔바오로 할게요. 조각 같은 것까지 있으면 또 헷갈리니까. 자, 목적어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러를 나중에 붙이는 걸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붙여놓고 긴 목적어를 쓰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쓰시냐면, 예를 들어서 피자는 피자인데 피자를 두판 먹었으면 그냥 양거라고 할게요. 여기는 두 판이라고 쓰지 않고 뭐 양펄이라고 쓰지 않고요. 목적어가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요, 무조건 슬러 양거 비싸. 양거 비싸 되게 이상해요. 근데 면바오 할게요. 양거 면바오. 요렇게만 쓰셔야 돼요. 길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뇌에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안 써놓고 시작하면 츠 양거 면바오. 그래서 러안 붙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전빵으로 여기다 딱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요런 거. 혹은 먹기는 먹었는데 맛있는 빵을 먹은 거예요. 나는 먹었다. 맛있는 빵. 그냥 빵 먹었으면 너 아무 때나 붙여도 되는데 해필이면 맛있는 빵을 먹은 거야. 그럼 목적어가 복잡해지잖아? 그 복잡해졌으니까 어떻게 쓰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 빵은 어떻게 써야 안전빵이에요? 맛있는 피자를 먹었을 때. 자, 작문 해볼게요. 나는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 나는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 我吃了好吃的面包라고 써야지 안전빵이에요.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완료의 러를 묻는 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완료를 못 해놓고 러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나와요. 완료를 못 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빵을 못 먹었어. 혹은 안 먹었어를 쓸 거예요. 나너빵 먹었어? 니 츠팔러마? 니 츠면바오러마? 니 츠면바오러마? 근데 막 이걸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먹은 거야. 그못 먹었으면 완료를 못 했잖아요. 그때는 러를 붙이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러가 과거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 시점이 지났으니까 러를 붙이는 게 맞겠지? 하고 자꾸 붙이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면 빵을 안 먹거나 못 먹었으면 워 메이 츠 미엔빵 라고 쓰고요. 러를 붙이는 거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붙이면 안 돼. 잡아야 돼. 워 메이 츠 그쵸? 워 메이 츠 미엔빵 라고 써야 되고요. 워 메이 츠 미엔빵. 그러면 나는 아직 못 먹었으면 아직 먹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었어. 먹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었으면 앞에 부사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냥 메이츠 말고 워 셔머 메이츠 저머 메이츠 워 애지중지는 술덜 깼니? 그거는 안 먹어 쓰는 거고요. 자, 그쵸. 하이 메이츠 미엔빠오라고 쓰면 아직은 안 먹은 거고요. 하이 메이츠 미엔빠오. 자, 애지중지님이 아직 술덜 깨가지고 쓰신 거. 워, 푸, 츠, 미엔빠오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시점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빵을 안 먹어. 가 돼요. 뭐, 푸, 츠, 미엔빠오. 나빵안 먹어. 지금부터 시작 안 먹어. 아까 얘기를 할때 아직 못 먹었어. 혹은 안 먹었어는 나빵안 먹었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쌍시옷이 붙는 예전의 일을 부정할 때는 may, 지금부터 시작, 지금 일이나 앞으로의 일을 부정할 때는
뿌를 쓰면 돼요. 중국어에는 부정부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메이 아니면 뿌예요. 근데 그게 상시옷이 붙는 거면 메이를 쓰고요. 그냥 일반형이면 뿌를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안 먹어, 안 먹었어, 안 먹어, 안 먹었어. 두개 다른 뜻이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 외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완료 에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3급 배열하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HSK 3급, 4급 배열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배열하기 문제예요. 러가 나오고 러 있을 때 메이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났어. 그러면 이거 배열하기를 해야 돼. 배열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주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중국어에는 정반 의문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요 러가 붙는 문장을 정반 의문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자, 요 그래서 어려워하니까 출제자들은 신나가지고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내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HSK 문제 풀려고 필요해요. 자, 러메어츠판니 이게 있어. 이거 어떻게 배열하는 게 좋을까? 니, 그쵸? 정답이 막 나오고 있죠? 니. 그쵸? 막다좀 감이 갈리죠? 요거는요, 경상도 떠올리면 돼요. 경상도 떠올리면 돼요. 밤문나, 안문나. 밤문나를 다 말하지, 먼저. 니, 츠팔러. 니, 니 밤문나까지 다 말했어. 자꾸 오타가 나서 미안합니다. 니, 츠팔러. 그리고 니 반문나 끝내고 메요. 니 츠파노 메요. 니 츠파노 메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다 밍바이 했나 못 했나라고 작문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그거 작문하고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는가? 자,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하려면 밍바이러 메요 쓰면 돼요. 니 明白了没有?你明白了没有? 이렇게 쓰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가 나와요. 그래서, 러 나오고, 메이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이거 정반응을 묻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이거 자신 있지? 그래서, 다 말한 다음에, 맨 끝에다가, 메이어 붙이면 돼요. 다 말한 다음에, 하이 메이, 明白. 아직은 明白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明白 안 되신, 우리 유령자님을 위해서 몇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빠랑 엄마랑 딸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 그럼 아들한테 야, 네밥 묻나 안 묻나? 자, 이 상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엄마랑 아빠랑 딸은 먹었는데 아들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네밥 묻나 안 묻나? 자, 정반응을 다시 물어보세요. 네밥 묻나 안 묻나? 혹은 밥 먹었니? 라고 해야 돼. 엄마가 아들한테 치 네, 츠바노 메요. 츠바노 메요. 츠바노 팔로 메요. 혹은 그냥 밥 먹었니? 아니면 츠바노마. 이게 그 유명한 그 시팔로마예요. 네, 츠바노마. 배에 喝咖啡了没有啊？还没喝呢。我在喝呢。지금 마시고 있죠? 吃饭了没有？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직 안 먹었어. 나 아직 안 먹었어. 자, 아들로 빙의 대답해 보세요. 이 상황에 지금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나 아직 밥안 먹었어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들이 나 아직 밥안 먹었어. 지금까지는 오타는 없으신 것 같고요. 한솔캉 자, 한솔캉 제일 빨라. 하이메츠, 아마 오 하이메츠, 오 하이메츠 이렇게 쓰면 나 아직은 안 먹었어가 돼요. 이게 첫 번째 러의 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풍선을 만들어 줄게요. 너술 먹었어? 안 먹었어? 혹은 너술 마셨어? 너 오늘 술 마셨어? 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너술 마셨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완료에 러를 넣어가지고. 술 마셨어? 하이메츠다. 똘 장군님 잘하시고 있고요. 니 허지얼러 메요? 네, 니 허러 메요? 니 허지얼러 메요? 니 허러 메요? 니 허지얼러 메요? 츠발러 메요?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술좀 마셨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쵸? 동사 있는 문장만 가능한 게 완료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늘 물어보는 거, 여러분 준비 다 됐나요? 그래도 준비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완료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피보미님은 러 빠졌어요. 니 허피지얼러 메요 아? 니 허烧지얼러 메요 아? 니 허지얼러 메요 아? 니 허지얼러 마? 对的，我把，너술 먹었냐?라고 쓰는 거고요.
大家准备好了吗？准备好了没有？准备好了吗？准备好了没有？쓰실 수 있어요. 大家准备好了吗？准备好了吗？准备好了。 이게 완료할 때 러고요. 완료할 때 러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알아야 돼. 완료의 러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러, 완료할 때는 동사인 것만 완료하실 수 있고요. 목적어 위치 묻는 거랑 부정할 때, 메이 할 때, 러안 붙이는 거. 부정할 때, 러안 붙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어 나올 때, 배열하기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사실, 러가 진짜 많이 쓰이는 거는, 완료보다는 변화의 어기를 줄때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 지금 메모할게요. 잠깐의 시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마인드맵 이렇게 만들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완료 옆에다가 여기 밑에 이제 변화해서 다섯 칸딱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이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지울게요.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보세요. 아직까지 쓰지 않더라도 뭐 보고 뺏겨 써도 되고요. 지금 가능하시면 이렇게 혹은 본인이 21세기니까 뭐 이렇게 노트에 쓰고 싶지 않으시면 PC 메모장이나 뭐 태블릿 PC에서 상관없고요. 변화 엘러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변화 엘러 요 정도예요. 변화 엘러는 요 정도. 준비好了吗? 준비好了吗? 写好了吗? 大家写好了吗? 笔记了吗? 적었어요? 다 받아 썼으면? 아, 그렇다고 다 전부 다 노트 쓰면 어떡해? 그러면 채팅은 누가 하고 생방송은 어떡해? 이 센스 없는 사람들아. 지금 9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노트만 쓰고 있으면 나는 그러면 누구 한 방송에 누구 하면은 이걸 봐야 될거 아니야? 전부 쓰랬다고 진짜 다 쓰면 어떡해? 진짜 하얼라 그래 캡처 하얼라 하란 말이야. 진짜 필기 가는 게 감이 아나 진짜 뭘 이렇게 열정적으로 쓰냐고요. 자, 그럼 요거까지 보셨으면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이 완료의 러보다는요 변화의 어기를 줄때더 많이 쓰여요. 개수부터 차원이 달라. 다섯 개잖아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얘가 무슨 일이 열린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 러 변화했어 러를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 러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 겨울 되었네. 새해 되었네. 그리고 앞에 뭔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생략해서 뭐 뭐뭐가 되다 생략해서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대학생 되었네. 과장 되었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해볼까? 일단 시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겨울. 冬天. 러. 그다음에 새해 되었네. 신년러. 그렇지.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네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앞에 뭐 땅, 뭐 샹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아, 你最近 干嘛呀? 요새 뭐 하고 지내? 아, 我大学生了.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구어로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이라는 명사 뒤에 러만 붙이면 이게 열리라는 거의 뭐 오지라퍼 러 大学生了. 자, 그리고 과장이라는 단어가 중국에는 이런 직급이 없긴 하지만 우리말을 많이 쓰니까 커장러 커장러 과장 됐네 아니면 뭐다요 원장 됐네 와 院장러 나 원장 됐어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말씀 구어로 쓰실 때는 즉 명사 뒤에 곧바로 러를 붙이면 그 명사가 되었네라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뉴트로지나 찐예 다 大学生了. 지금 대학생 됐고요. 我就研究生了. 저는 석사생이 됐고요. 뭐 누구누구는 커장러, 부장러 이런 얘기들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새해가 됐죠. 두 번째 가볼게요. 숫자 뒤에 1, 2, 3, 4 뒤에 또 러를 붙일 수 있어요. 1, 2, 3, 4 뒤에 러를 붙이면 맞아. 이것도 많이 써. 무슨 시젠러. 근데 그냥 시젠러는 안 되고요. 이렇게. 퇴근 시간 되었네. 이게 중요하지. 그냥 시간은 재미없잖아. 이거. 토니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명사만 모였거든요. 시젠러. 그냥 쓰면 어색하지만 퇴근 시간은 어색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퇴근 시간 되었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퇴근 시간 되었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시아빤 시젠러.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시아빨러 하는 거는 동사가 띵 나와버린 거고요. 시아빤 시지엔으로 쓰면 명사 뒤에 러를 붙인 셈이죠. 시아빤 시지엔러.
下班时间了 이런 거 쓰실 때는 午餐时间了 이렇게 쓸 때는 동사가 없지만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 2, 3, 4 뒤에 러를 붙인다는 게 뭐냐면 아, 서른 됐어. 서른 됐어, 러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산스, 러. 그러면 산스, 스일러 틀려요? 아, 왜 틀려? 이게 더 맞죠? 산스, 스일러. 이게 더 좋죠. 근데 보통 우리도 서른 살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서른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스, 러 하고 산스, 스일러 같은 말이에요. 봉룡이님, 산슬러, 거대원님, 산슬러, 88년出生的, 都是 산슬러.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산슬러도 맞고, 산슬러 쓰셔도 됩니다. 자, 타니, 러, 加一岁了, 타니, 加一岁了. 자, 그냥 산슬러라고 쓴 거는 여기 있는 2번 변화의 러예요. 근데 제가 타니, 加一岁了라고 하는 거는 加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저 위에 가야 돼요. 加一岁了하고 변화一岁了하고는 달라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1월 됐죠, 1월. 1월 됐어,了라고 하려면 1월 됐어, 1월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 시간 10시 반, 10시 반 됐어. 다 해볼까요? 1월 됐어. 한석강은 다 作家了, 작가 됐어. 1月了,对,1月了. 자, 쓰고요. 아, 对不起啊,1月了.然后呢,现在,现在几点了? 지금 몇시 됐어? 现在几点了?现在几点了? 现在啊,1点. 이건 안 돼요. 1点2克라는 말 세상에 없어요. 너무 창의적이야. 2克, 3克밖에 없어요. 2克라는 말 세상에 없어요. 1点30分了,10点30分了,10点半了 되지만 뭐 2克라는 말은 없어. 어디서 이 상황을 만들어내? 10点半了,对,现在10点半了. 差不多嘛,10点半了,不要说10点28分了.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반자가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10点半了. 지금 한반도 할때 반은 요거는 변체자고요. 요렇게 반이 되는 것이 원래 옳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도 안 써져요, 여기는. 쓰실 때는 여기 필기하실 때는요, 반 쓰실 때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번체예요. 자, 10点半了 있고요. 요게 변화의 러예요. 세 번째, 또 무슨 러 있어요? 형용사 뒤에 러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나는 오늘 바빴다 라는 장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에 50명한테 시키면 50명이 다 이렇게 장문을 합니다. 자, 장문을 해볼까요? 나는 오늘 바빴다라고 장문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미 알겠지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봐도 봐도 틀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찐티에 워망러라고 대부분 다 장문을 하세요. 찐티에 워망러라고 장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참 맛있었다라고 장문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언니 이거 싼 이거 슬이 안 되죠? 싼 디엔이라고 써야지. 싼 디엔 싼 컬러. 싼 디엔 싼 컬러라고 써야 돼. 싼 디엔 싼 컬러. 자, 我今天很忙了라고 쓰고요. 자, 엄마가 해주신 요리는 참 맛있었다. 적어볼까요? 다 틀리시는 거. 엄마의 음식이 참 맛있었다 라고 쓸 거예요. 엄마의 음식이 참 맛있었다 라고 쓰려 그러면 今天妈妈给我的菜挺好吃. 今天妈妈 그쵸, 거대오님이 프로 오답러. 今天我妈妈的 주어는 안 되고 주어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야. 妈妈的菜 더 뒤에는 명사만 오니까 좀 심했어. 妈妈的菜 너무 오답이다. 자, 今天我妈妈的菜好吃了라고 많이 써요. 대부분들 이게 맞는 것 같죠? 완전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요, 忙,好吃 얘네는 동작이 아니에요. 동작한 게 완료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러가 완료가 아니라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과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랬었었었었던 거야라고 하면 러를 붙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뒤에
바쁘다, 맛있다 라는 형용사 뒤에 러를 붙이면 여기 큰 카테고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면 중국인들이 듣기에 망러 그러면 변화가 망이라는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러 바빠 졌네 원래 안 바빴다가 바빠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됐으니까. 찐티엔 원 망러 그거는 나는 그렇지. 그럼 한솔캉이 쓴 것처럼 엄마가 오늘 한 음식이 참 맛있었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엄마의 음식이 원래는 참 먹을 수 없었었는데 원래 우리 엄마의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하우 칠러 맛이 있어졌다. 엄마가 백종원의 요리책을 샀나 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之前 就不忙的意思，之前没那么忙的意思。엄마를 디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나는 오늘 기존까지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 완전 잉여로웠는데 나는 오늘 바빠졌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바빴다라고 얘기하려면 我今天很忙 끝내시면 돼요. 혹은 我今天很忙的 혹은 我今天很忙 끝내야지 러를 붙이면 변화의 화학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페이야, 너 예뻐졌다라고 얘기하시려면 페이야, 너 예뻐졌다. 페이야, 해줘 빨리. 너 예뻐졌다라고 하려. 아, 근데 그러면 나 옛날에 안 예뻤던 거잖아. 그럼 다시. 페이야, 너더 예뻐졌다. 이렇게. 그 예뻐졌다라고 하면 평소에 안 예뻤다. 아, 이렇게 말고. 너더 예뻐졌다라고 해. 지혜지혜, 니 漂亮了? 그러면, 그럼 맨날, 너, 지 빠졌어? 니 漂亮了? 하지 말고. 베이지혜, 니 장장 漂亮. 이상해. 베이지혜, 漂亮 多了. 그 옛날에 완전 진짜 완전 빠졌었어? 베이 니깡 漂亮了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완벽한 다음이에요. 꾸냥 니깡 漂亮了 더 예뻐졌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황정음이 나왔던 드라마, 황정음이 나왔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럼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의 제목을 한국인들은 대부분 타 漂亮了라고 쓰는데요.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 제목을 시대가 왜 나와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러면 그렇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한다. 她很漂亮라고 쓰는 거예요. 她很漂亮 혹은 她很漂亮的. 근데 실제 그 드라마의 제목은 她很漂亮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너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러를 붙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러를 붙이는 게 아닌데 우리의 습관인 거지. 그거는 오히려 배제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她很漂亮이 그게 제목이었어요. 她很漂亮 그녀는 예뻤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요게 형용사 뒤에요. 그러면 많은 표현 하실 수 있어요. 커피가 원래는 맛이 없었는데 내가 설탕을 좀 넣었더니 맛이 있어졌어. 마시는 거니까 how chiller 아니고 원래는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거실 워짱 지금 저 당을 몇개 넣었더니 如果给我这次机会的话，是想说什么呀？感谢你，不知道你是你说什么？그녀는예쁘다，也是你很漂亮，也是你很漂亮。如果你想说그녀는예뻤다를디테일하게하고싶다면，她以前很漂亮，쓰면돼요。디테일하게하시려면，对，这就是好喝了，听得懂吗？그녀는예쁘다랑그녀는예뻤다를중국인들은완전구분을쓰지않아요。근데만약에내가반드시 정말 때려 죽여도 예뻤다의 쌍시옷을 넣고 싶어. 그러면 타 이첸 헌 漂亮. 시간 명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시간 명사를 러로 해결하지 말고 너무 러가 그러면 힘들잖아. 다 러를 갖다 붙이면 이때 러는 변화러라고 쓰면 되고요. 자, 네 번째부터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었던 걸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요, 여기서부터 아마 들어보신 적 없었을 거예요. 능원동사, 조동사라는 게 중국어에 있어요. 조동사. 근데 일반적으로 샹야오보다는 요때 훨씬 많이 써요. 능. 조동사 뭐뭐 알아요? 능하고 또 친구들. 능 친구들 또 누구 있어요? 능 친구들. 누구누구 있어요? 능 친구들 또 누구 있지? 능하고 맨날 헷갈려 하는 거. 어떨 때할수 있다고 어떨 때할줄 안다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对，帮助的意思。对，可以，会，막이런애들 있잖아. 이 뒤에 러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내가 목이 한동안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었어. 근데
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워, 창, 끌러.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페이. 주어를, 한국 사람들도 주어를 안 쓰면 해석하는데 어려워해.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주어가 없으면 당황해. 자, 주어가, 쯔, 쌍쯔텅. 이段时间, 我就没唱, 没唱歌. 可是啊, 今天我唱歌了. 그러면, 한지 남녀님이 쓴 것처럼, 페이는 노래했다. 얘는 노래했다. 페이가 노래를 불렀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페이, 能, 될 거야. 그치? 能, 唱歌了. 라고 써요. 페이, 能, 唱歌了. 그럼 갑자기 하나 딱 붙었는데, 뭐 이상해졌어. 能, 완료했어. 페이는 노래를 완료했어?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能의 뜻도 살리고, 러의 뜻도 살리면 돼요. 자, 화학 반응 일으켜보세요. 삼성에서 잘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보신 거예요. 몇 개만 해볼게요. 美国, 草莓, 本来, 很忙, 很难, 만두, 페이, 또 누구지? 후니, 우리 후니, 후니. 이렇게 연습하세요. 노래를, 그쵸, 노래를.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치엔, 근데 피부미님 말하면 달라. 그거는 후에 바꿔 써야 돼.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요. 페이, 能, 창, 끌러는요, 我嗓子疼. 或者我家在小区, 저는 아파트 살아가지고 노래를 크게 부르면 신고를 당해요. 조건이 허락이 안 됐어. 근데 만약에 제가 1층 집에 탁 트인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페이는 이제 신나게 페이는 노래를 할수 있는 조건이 허락돼서 페이는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조건이 허락돼서 페이는 이제 아니면 목이 되게 아파가지고 하다가 노래를 할수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 받아 일으킨 거야. 근데 만약에 아까 누가 쓴 것처럼 페이가 후에 창걸러로 쓰면 후에는 경험과 지식이 모여가지고 잘하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원래는 하오샤오샤오샤오샤니 하다가 노래를 연습을 겁나 해가지고 하오샤오샤오샤니짜이치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어. 그러면 오니 후에 창걸러라고 내가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페인 노래를 할수 있게 된 거지만 페인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를 할줄 알게 되었다. 즉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 배워서 할줄 알게 되었다. 원래는 노래가 완전 진짜 소음공이었어. 근데 페이가 누리 리엔씨 연습을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好想你 이렇게 부르면 他 후에 창 걸러라고 쓰는 거예요. 그치? 내가 콧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됐으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 살다가 여기 동네에 왔으면 能창 걸러 혹은 可以창 걸러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만 해볼게요. 원래 와이프가 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술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친정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야, 나술 먹을 수 있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제 오늘 먹고 죽자. 무즈에 부구에 오늘 나술 먹을 수 있게 됐어라고 하려면 나술 먹을 수 있게 됐어. 우리 와이프 친정 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我会喝酒. 그 뒤에 러를 붙여야지. 아, 워회 아니지. 와이프 친정 간 조건이 된 거잖아. 그러면 能을 붙여야지. 워 能喝酒 러를 써야 되고요. 호에를 쓰는 거는 원래 술을 잘 못하다가 두잔 먹으면 객관러였다가 술 먹는 연습과 노력을 거듭하여 술을 잘 먹는 멋진 신남성으로 거듭났어. 그때는 후에 쓸수 있어요. 워 能喝酒 러라고 쓸수 있죠. 워可以喝酒 러, 워 能喝酒 러. 明白吗?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술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 갑자기 돌연 취소, 집에 와이프가 있겠대. 아, 나술못 먹게 됐어. 적어볼까요? 아, 씨, 나 오늘 술못 먹, 너네끼리 먹어라. 난 이미 끝났어. 난안 되겠어. 난 망했어. 라고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아, 나는 안 되겠어. 너희끼리 먹어. 우리 와이프. 아, 습관이 이해 못했네. 후에이는 배우고 노력해서 되는 것만 얘기해요. 후에이는 배워야 돼. 지식이 모여야 돼. 경험이 쌓여야 돼. 근데 와이프가 친정 가고 안 가는 건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조건만 허락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그쵸. 不能만 맞아요. 이때는 不会가 안 되는 거예요. 我不能喝酒了. 明白吗? 还不知道吗? 아직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쵸. 대부분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워프, 넌 허죠. 끝에 뭐 붙여야 돼요, 후니 사랑님? 후니가 보고 있어요. 완달러. 까마쇼 완달러. 자, 워회 明白了. 워 明白了까지 말씀하면 돼요. 이때 후에는 큰 의미가 없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하죠? 이해했다면 이해했다지? 그쵸? 明白了,是吗?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현희구사님 말하기 맞아요. 어제 스카이가 술 먹고 개꼬장 부린 게 무회 허지어요. 네가 술잘 못했잖아 어제. 그 너는 그러니까 무회 허지인 거지. 어뿌능.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여기 깡깡님 여기다가 빨리 동사 붙여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뿌능 지우는 안 되는 말이야. 뿌능 뒤에 들어가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자, 팅더똥, 팅더똥. 꼬장 부렸어. 좀더 기분 나빴었어. 계속 옆에서 술 달라 그러고 좀 별로였어. 자,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러의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러의 마지막은요. 안 해! 안 먹어! 안 말해! 같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뿌! 뿌! 동사. 러.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동사 아무거나 채워볼게요. 不看了. 不学了. 不喝了. 不吃了. 자, 요런 거 동사 아무거나 채워볼게요.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내가 커피를 막 타다. 에이, 이렇게 하다, 에이, 에이, 여러분, 에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쓰려고, 에이, 안 할란다 같은 느낌. 변화를 일으켜야 돼. 동사가 있어가지고 러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보다 러가 있으니까 보지 않았다 하겠군. 북한러는 보통인 사람들이, 에이, 난안 봤어. 나는 안 배웠어. 나는 안 마셨어. 나는 안 먹었어라고 생각해요. 완전 부대다.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 그치, 얘는 뭐냐면 북한러 볼라 했다가 변화. 볼라 했다가 안 볼란다. 먹을라 했다가 내 살만 찌지. 안 먹을래. 마실라 했지만 아 빡쳐서 안 마실래. 말할라 했는데 아씨 안. 그렇지, 부하일러. 뭐 부하일러. 뭐 부하이니일러. 사랑했었으나 지금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를 쓰는 거죠. 하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안 볼란다. 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는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완료를 얘기하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해보세요.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자, 1번 문장.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이제 까먹을 때 됐으니까 할수 있을 거야. 나는 주어 있고, 주어 있으면 헷갈리지 않죠?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와 두 번째, 나는 TV를 안 보련다. 이두개 바꿔볼게요. 자, 我不看了电视机는 아직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보기가 나오면 我没看电视了 라고 써야 돼요. 거대 언니 오늘 러 거의 다 틀리는데? 일부러 틀리는 거야? 넘버링을 해주셔야 제가 어떤 거 쓰셨는지 알수 있어요. 첫 번째, 파이리님 정답입니다.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쓰려면 我没看电视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쓰시는지 저 모르기 때문에 넘버링을 해주셔야 알수 있습니다. 我没看电视啊，不看电视了。 对, 我不看了，我不看电视了。 我不看电视了. 바쁜데 나내 시험인데 그냥 안 볼래. 我不看了。电视啊，我不看了。我不看电视了。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电视吗？我不看了。我不看电视了。 요두 개는 완전 다른 문장이에요. 요게 과거를 부정하고요. 요게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부정할 수 있어요. 明白了吗？ 나마? 나무나? 너 되게 고마운 아이인데.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완료의 러하고 변화의 러까지 보신 거고요. 러의 다섯 가지 용법 먼저 보신 거예요. 안 보란다. 이제 안 본다. 마음 바뀐 것만 표현되면 돼요. 마음 바뀐 거. 보다, 에, 안 봐야지. 혹은 보려고 했다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안 봐야지 하는 거. 살려고 집어들었다가, 에, 뿜아일러. 뿜아일러. 라고 써도 되고요. 말하려고 했다가, 에이, 不说了. 안 말해야겠다. 한번 써보려 했다가, 不写了. 뭔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변한 것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돼요. 我没看电视. 对, 我没看电视는 이미 끝난 거. 빼박이에요. 不说了. 말하려고 했는데, 마음 변한 거. 변화 카테고리 넣어놨으니까, 변화된 것만 표현하시면 돼요.
2번은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모르죠. 그쵸? 네, 그냥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리모컨을 누르려고 했다가 놓는 순간일 수도 있죠. 어쨌든 내 마음 변한 것만 표현하시면 돼요. 내 마음 변한 거.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어쨌든 보려고 했다가 보지 않는 것만 표현하시면 돼요. 공부 잘 하다가 에이, 뽀쉐라. 이거 공부해서 뭐해? 근데